베이징 선수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호텔 주방. 음식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뜨끈한 국을 보온병에 넣고 맛깔스러운 반찬까지 담으면 집밥 같은 도시락 완성입니다. 도쿄올림픽 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도시락은 하루 3차례씩 선수촌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신청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천 선수촌 밥을 책임진 영양사와 조리사 14명이 베이징으로 출동했습니다. 국내에서 김치와 또 절임류, 미숫가루 등은 특송으로 가져왔고요. 그 외 육류나 신선채소, 과일류는 현지에서 구매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메뉴는 역시 고기 반찬. 미숫가루와 고구마 등 간식도 마련됐습니다. 정말 최선을 기량을 다 펼쳐서 최고의 좀 성적 거두기를 바라며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얼어붙은 분위기에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정성을 가득 담은 한식 도시락이 우리 선수단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